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개 조각과 나비 파츠를 이용해서 단아한 느낌의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글자도 넣어서 더 느낌 있고 특별한 케이스예요.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게요. 먼저 미리 인쇄해둔 문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문구는 꼭 인쇄용 OHP 필름에 복사해서 사용하셔야 해요. 일반 OHP 필름으로는 인쇄가 안 되니까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. 그리고 장식으로 올려줄 나비 파츠를 나비 몰드와 저점도 UV 레진으로 만들어줄게요. 이 나비 몰드는 날개 끝쪽에 기포가 생기기 쉬워서 기포 제거를 잘 해주셔야 해요. 날개 끝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기포가 빠져나와서 제거하기 쉬워져요. 그리고 UV 램프에 1분 경화해 줍니다. 이렇게 나비 파츠가 완성됐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재료 자개를 준비해 줍니다. 통으로 있는 자개를 적당한 크기로 부셔 줄게요. 너무 일정하지 않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 단차 케이스를 준비해주고 UV 레진을 실리콘 컵에 짜줍니다. 오른쪽 하단에 문구를 붙이기 위해 UV 레진을 얇게 펴발라주고 문구를 올려주고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. 미니 UV 램프로 임시 고정을 해줄게요. 그리고 잉크 번짐을 막기 위해서 글자 위에 UV 레진으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줄게요. 그리고 다시 UV 램프로 경화시켜 줄게요. 그리고 나비 파츠를 올릴 곳에 UV 레진을 바르고 그 위에 파츠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자개 조각을 올릴 곳에 UV 레진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자개 조각들을 올려줍니다. 모든 파츠들을 잘 올렸으면 전체적으로 UV 램프에서 3분 정도 경화시켜줍니다. 잘 고정이 됐으면 코팅해줄 이액형 레진을 계량해서 잘 섞어줍니다.
그리고 적당한 양의 이액형 레진을 케이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피부와 먼지가 없게 레진을 퍼뜨려줍니다. 히투를 사용하면 기포도 제거하면서 넓게 퍼뜨릴 수 있어요. 빈틈없게 레진이 채워졌으면 평평한 곳에서 24시간 정도 자연 경화시켜줍니다.